이게 다리와 폼폰, 오렌지 퐁퐁이라는 다리와예요. 6월에서 7월, 8월, 9월 이때 이제 많이 피는 거죠. 에? 6월에서 9월 사이요? 지금 3월이잖아요. 초여름에 꽃을 피우는 달리아인데 3월은 너무 이른 것 아닌가요? 어떻게 키우게 되신 거예요? 이 다리와라는 꽃은 여름에만 나오지 겨울에는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. 여름엔 너도나도 다 나오지만은 겨울에는 이제 특히 이제 저 혼자 해보는 거니까는 가격이 이제 비싸죠 이제. 늦겨울에 달리아 재배를 시작해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부자랑부. 아하, 이게 바로 틈새 시장이군요. 계절과 상관없이 달리아를 잘 키우는 비법, 우리 알고 싶어요. 지금 이거 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그 선이 있죠. 안에 1200도의 열을 낼 수 있는 열선이 들어가 있어요. 70 정도씩 근육이 들어가 있어요. 이렇게. 이렇게 근육이 들어가 있는 데서 여기서 아지랑이 모양으로 쫙 더운 바람이 나와요. 이 난방 배관 속에는 탄소 섬유를 이용한 발열 열선이 있어서 그 열선을 통해 온실 내부에 뜨거운 바람을 공급하는 난방 시스템인데요. 꽃의 생육 환경에 맞춰 온도를 설정해두면 계절에 상관없이 다양한 꽃을 재배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. 예전에는 아까 얘기했던 A단지 1번동에다가 심으려고 그걸 다 설치해온 거예요.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, 최첨단 난방시설을 활용해 사계절의 꽃을 재배하라.